빠져나온 옥과 구슬은 이 유적지의 상징이 되고 이름이 됐다. 예, 지금 현재 요 밑에서 요 중간 밑에 조건형 저 대나무 밑에 좀 내려가면 곳곳에 그 구슬이 많이 났어요. 밭에서 아니면 구슬이 많이 튀어 나왔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서 여기가 옥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옥전이라고. 어른들은 이제 그게 구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옥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1500여 년 전에 옥의 가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귀중한 재물로 여기던 옥은 당시 경제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렇게 당시인들이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 부유한 사람이고 또 뭐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회고 이렇게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옥전 고분군에서는 이런 옥을 직접 생산한 흔적이 나왔다. 구슬을 가열하여 제품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와 옥을 가열한 찌꺼기가 발견됐다. 그리고 당시의 숫돌엔 옥을 갈아 제품을 만든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유리를 구슬을 제작을 했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서 그 유리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했든지 아니면 유리 자체도 생산을 했든지 예, 하여간에 그 삼국시대에 그 유리로 된 구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옥의 대량 생산과 좋은 교역 조건. 옥전 왕국은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제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당시 옥전 왕국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M35분에서 발견된 121개의 도끼 모양 쇳덩이. 이들은 완제품 도끼가 아니다. 다른 철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인 것이다. 이들을 묶어서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M35분에서 이런 주조철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더 저기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예, 도끼 모양 주조철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그 분석에 들어갔다. 도끼를 그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만든 것입니다. 요것은 지금 철 성분이 그대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철의 단면 입자가 매우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상인데 요새는 이것을 갖다가 코아라고 해서 심이라고 합니다. 요 심도 진흙인데 상당히 고운 것으로 봐서는 주조가 상당히 잘 됐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불순물들이 적은 걸로 봐서는 그 주조 기술도 좋고 철을 만들었던 제철 기술도 상당히 발달됐던 시대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철에 사용했던 단야구들도 발굴됐다. 집게와 망치, 그리고 숫돌까지 나와 옥전 왕국의 활발한 철제품 생산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옥전의 철은 어디서 왔을까? 합천군 야로면. 옥전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곳은 조선시대 3대 철광산의 하나였다. 오래전부터 철광석이 생산되던 야로는 1500년 전 당시엔 고령의 대가야 세력권에 있었다. 이것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옥전 왕국은 이곳에 네, 철광석을 수입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뭐 조선을 좀 더 떼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단한 굳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제철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얘기해줍니다. 야로에서 제철 찌꺼기를 수거하여 옥전 주조철과의 성분 비교를 시도했다.
요거하고 아까 그 저기 요거 말고 조직이 있는 거 있죠. 그 실산표를 조금 바꾸는 두 지역의 철 성분 비교는 경상대학교 공동실험 실습관 허보영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옥전에서 채취한 시료가 되고요. 요 2번이 야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특수 X선 촬영을 실시하여 그 반응으로 철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그 옥전에서 나온 그 철제 도끼를 그 절단하여서 조직을 것인데요. 분석 결과 옥전 철 성분과 야로 철 성분의 가장 큰 차이는 티타늄의 유무에 있었다. 네, 옥전 시료하고 야로 시료를 두 개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야로에서는 타이타늄 성분이 나오고 옥전에서는 타이타늄 성분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 원광석의 출처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옥전은 독자적인 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옥과 철을 바탕으로 한 옥전의 경제력은 그들의 왕국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옥전은 고령의 대가야와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각축장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때 가야의 정체는 말이죠. 옥전 거분군의 그 바로 배후 바로 뒤에는 그 당시에 가야의 패자의 하나인 가라, 그러니까 대가야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막대한 새 세력의 하나의 그 접전지랄까, 접촉지랄까, 그게 옥전이거든요. 그래서 옥전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의 패권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그 당시 5세기대의 5세기 6세기 전반대 때 최고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겁니다.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 작은 왕국 옥전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어야 했다. 고대 전사와 무기 특별전이 열리는 부산의 복천박물관. 가야 기마병의 복식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가야 시대 철제 갑옷과 철제 마구를 갖춘 기마병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정예 부대였다. 옥전에서 출토된 말투구.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유물이다. 말투구는 현재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모두 14개, 중국엔 단 1개, 일본 열도엔 단 2개밖에 없는 유물이다. 그런데 옥전에서 무려 6개가 출토됐다. 옥전 왕국에도 기마병이 존재했던 것이다. 가야 집단 속에서는 이제 뭐 무기의 그 양이라든지 질을 따져서 옥전